지난해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대구 반월당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행사 전에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애초 예정된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닌 반월당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이 두 개 차로가 아닌 한 차로에만 하도록 제한한 것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주최 측이 이틀 전 집회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 주최 측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도로를 통제하기로 한 경찰이 1시간 늦게 협조한 데다 허가 난 3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경찰 버스와 안전펜스가 자리해 주최 측이 반발했습니다. 우리 집회 장소에 경찰 펜스 들릴 수 없어요.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퀴어 축제는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저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여 개 부스가 마련돼 인권과 성소수자에 관한 정보를 알렸고 거리 퍼레이드도 펼쳐졌습니다.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성소수자를 이해한다는 거는 저희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듯이 다른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퀴어 축제가 열린 반월당 반대편 도로에서는 퀴어 반대 집회가 주최 측 추산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도로 점용 허가 문제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던 대구 퀴어 문화축제. 올해도 시작부터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